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봐도 되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드디어 1일차입니다. 눈바디 사실 처음 공개인데 좀 심각합니다.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심각한데? 어떡하지? 사실 멋진 몸보다 이제는 운동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최대원이 인스타 가보면 매일매일 올라오는 운동 후 눈바디들이 있어요. 그걸 전 너무 해내고 싶은 거예요. 자, 대망의 클래스 선택을 할 건데 여기 세 개 중에서 도전 11자 복근 해보도록 할게요. 이왕 하는 거 상의 도전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별도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동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플랭크 챌린지 할게요. 그리고 물 마시기, 간단 틈새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더 시킬 것 같단 말이야. 그래도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게 포인트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바른 자세. 드디어 시작합니다. 복근! 아자 아자! 저는 진짜 운동으로 다이어트, 그 무슨 말이야,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자, 담배를 당길 때마다 호흡 내쉬어볼게요. 후, 다시 으악. 당기고, 자, 쭉 힘으로 호흡해볼게요. 너무 힘드시면 무릎 대고 올게요. 다시 올라오고. 짧고 굵은 뱃살 탈탈 운동 완료한 거 보이시나요? 나의 운동 시간 32시간 완료했고 운동 강도가 1부터 10 중에 사실 정말 오랜만에 해서 되게 세다고 느껴졌고, 여러분 운동했을 때 그 느낌 알아요? 이거는 100% 근육통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시계초 해가지고 스타트 해볼게요. 10초도 안 지났어요. 미치겠어. 아! 이거 다시. 오마이갓. 오늘 미션 완료. 저는 사실 운동으로 제대로 다이어트를 해냈다? 이런 적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중에 결국 폭발하게 만드는 그 식욕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에 되게 집중한 다이어트를 해보게 되었어요. 2일차입니다. 지금 방금 퇴근을 했고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을 건데, 오늘 저녁은 따르릉, 소고기랑 이거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에 볶아서 먹을 거예요. 오늘 당 떨어지기 때문에 간식까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대신에 쌈 종류도 준비를 해서 건강하게 저녁을 먹고 야무지게 간식까지 챙겨 먹도록 할게요. 확실한 건 운동 체력이 돌아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 오듯이 나고 있어요. 드디어 7일이 지났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완벽하게 근육통은 싹 사라졌고 동작이 물론 다 안 돼요. 그래도 천천히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7일차에 엄청 큰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머지 3주를 달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진짜 크게 고비가 왔던 것이 1주차 때 한 3, 4일이 근육통이 계속 있고 진짜 몸이 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30분 운동에 10몇 가지 동작이 들어있으면 한 개도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고비는 2주차에 왔습니다. 오늘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8일차 운동도 끝났어요. 영광의 흔적. 잘했다. 잘했다. 야근을 하고 잠깐 약속이 또 오늘 있어서 지금 벌써 11시 59분이에요. 근데 술을 먹으면 운동을 하는 게 사실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은 플랭크만 가볍게 하고 자려고 합니다.
3일 연달아서 친구들이랑 약속, 그 다음날은 회식, 그 다음날은 친구들이랑 또 맥주. 그 3일 중에 일주일은 그냥 안 하고 마지막 하루는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한 10시? 이건 안 하면 양심에 털난 거다 해가지고 마지막 날을 해냈는데 3일을 연장으로 먹으니까 너무 하기 싫잖아요. 집에 막 11시, 10시에 갔는데 씻고 자기도 바쁜데 운동을 하려니까 막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진짜 최대의 고비가 아닌가. 지금 제가 운동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요즘에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냐면은 안 되던 동작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고, 오늘은 정말 몸소 느낀 게 뭐냐면 플랭크 온몸 터치를 첫날 찍혔던 거 보면은 진짜 하나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귀, 어깨, 골반, 무릎, 발끝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귀에서부터 부들부들거리기 시작했고 골반부터 막 진짜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져서 결국에는 하나 두 개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여섯 개를 지금 다 완료하게 됐어요. 첫날 플랭크는 자극적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걸 내가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용하다 싶은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심지어 처음에는 30초, 마지막 날은 1분 20초. 초수도 이렇게 다르고 자극점이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와우. 플랭크 운동 능력이 확실히 진짜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주차 마지막 날인 21일차도 운동을 열심히 했고, 어떤 날은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11시까지 민기적거리다가 12시에 시작한 적도 있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했다고 느끼고 있고 마지막 한 주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사실 오늘 진짜 하기 싫어서 민그적거리다가 일단 운동복을 입고 뒹굴뒹굴 거렸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잘했다. 잘했다. 오늘 처음으로 약간 운동을 시작하고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워크 쨍롱이라고, 암워크를 하고 가령 이렇게 딱딱딱 당기는 그거, 무슨 이런 동작이 있나, 어떻게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오늘의 플랭크 챌린지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를 해보도록 할게요. 완료했습니다. 그럼 챌린지 결과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챌린지 결과는 공개합니다. 일정이 있으면 세 번밖에 못하고 어떤 주는 다섯 번 채운 날도 있고, 근데 그냥 이 4주를 끝까지 채우는 거에 되게 포인트를 줬었고 그걸 끝까지 지속한 나야 잘했다 라고 저는 저한테 상을 주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4주 동안 열심히 마이다노 운동 챌린지를 해봤는데 제가 한 것처럼 마이다노 1월부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응원하고, 나는 마이다노 안 할 거야 하는 분들은 다노TV에 지금 38분 전신 올인원 운동 1과 2가 있죠. 그거를 하나만 지속하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번갈아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하는 걸로 4주를 진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랑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보장합니다. 4주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분들 정말 달라져요. 진짜 28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올해가 남은 날이 벌써 29, 30, 31일 3일이 남았어요. 3일만 매일매일 하면 근육통 사라진 상태로 1월 1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열심히 진짜 운동 습관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심 3일, 작심 1일 진짜 이거 내 얘기야 하는 다노블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다노블리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챌린지를 해본 거니까 진짜 꼭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알겠죠 여러분들? 진짜 자극 뿜뿜했다, 그래서 레아님 또 다른 챌린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해줬으면 하는 챌린지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뿜뿜 될 수 있도록 다노블리의 한 일원으로서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화이팅! 화이팅!